안녕하세요. 우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파타야라고 하면 유흥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내국인인 우리가 지내는 곳은 주변이 모두 그러니까요. 하지만 내국인 관광객들이 모여 있는 곳은 파타야의 일부 작은 동네일 뿐 파타야 전체가 유흥의 도시는 아닌 듯합니다. 오늘은 파타야 현지인들의 삶이 묻어나는 모카린들의 새벽시장 풍경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이런 새벽시간, 아직까지는 모두가 잠든 새벽인데요. 어둠을 가르며 현지인들의 삶을 잘 볼 수 있는 현지인들의 새벽시장을 찾아갑니다. 평소 이 길은 시암 올드포스로 갈 때 이용하는 길이기도 한데요. 평상시 교통정체가 없을 때에는 이 길이 굉장히 빠르지만 교통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에는 이 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가보려고 하는 곳은 파타야 주택가 인근에 있는 라이바이신 시장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파타야 시내에서 오토바이로 15분 정도 달려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새벽 4시 40분경인데요. 보이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전통시장과는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고요. 시장의 규모는 적당히 크게 보입니다. 제가 좀 빨리 도착한 탓인지 입구 쪽에 있는 반찬이나 음식 장사를 하는 곳은 판매할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 많고 내부로 들어가면 많은 종류의 식자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부위별로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고 산지에서 바로 직송된 듯한 신선한 살아있는 생선과 해산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과일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답게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아침 장사를 하는 식당의 식자재 위주로 판매가 많은 듯 하고요. 아침 시간에는 현지인들이 간편하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반찬의 판매가 많은 듯 합니다. 사실 해외에 있다 보면 한국에 있을 때 별 생각 없었던 음식도 때로는 굉장히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다 보면 귀찮아서 또는 만들어 먹기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때때로 한식점에 가서 먹는데요. 오늘은 우연히 백종원 아저씨 유튜브에서 나오는 짬뽕라면을 보면서 짬뽕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어볼까 싶어 양배추를 하나 샀습니다. 양배추는 무게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오늘 제가 구입한 것은 12바트, 한국 돈으로는 한 48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치국수도
해먹을 겸 한국 국수와 비슷한 삶은 국수를 20바트 800원 정도에 하나 구입했습니다. 맞아. 다오라이카? 불교의 나라답게 아침 탁발하는 스님과 현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생소한 태국의 문화를 봅니다. 자, 시장 한 바퀴 돌아볼까요? 지금 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 출근 시간이 임박해서인지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도로에 많이 보이는데요. 조금 있으면 교통 정체가 있을 듯 하네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